다음 사연 읽겠습니다. 알바 동료 때문에 환장하기는 찌질남. 카톡 네임 현식이. 안녕하세요 형. 전 현재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. 편의점은 교대하는 전후 타임 알바생에 따라 일하는 양과 질이 확연히 달라지는 곳입니다. 그런데 제 다음 타임 교대하는 놈이 얄미운 짐은 골라서 합니다. 보통 10분 전에 출근해서 정산하고 물건 체크하는 게 저희 세계의 룰입니다. 그걸 제 눈으로 확인해야 저도 퇴근을 할 거 아닙니까? 근데 매번 5분, 10분 찔끔찔끔 늦게 오더니 요즘엔 대놓고 30분씩 늦게 와요. 늦으면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. 근데 꼭 차가 왜 이렇게 막히냐,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술병 났다, 이런 뻔한 변명만 늘어놓으니 이해를 해줄 수가 없어요. 게다가 카운터에 손님 줄이기 길면 당연히 거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? 엄연히 저는 자기 타임 일을 대신해주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런데 유니폼 찾느라 온 가게를 헤집고 다니질 않나. 저 가면 담배 필 타이밍 찾기 힘들다면서 담배 피러 나가버립니다. 어제는 집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점장님한테 전화가 와서는 뭘 했냐길래 금고 돈이 만 원이나 비어있냐고, 뭘 했길래 금고 돈이 만 원이나 비어있냐고 묻는 겁니다. 전날 그놈한테 인수인계할 때 같이 돈 샜고 분명히 금액 딱 맞았거든요. 근데 그놈 다음 타임 인수인계 때 돈이 비어 있었는데 그게 저랑 교대할 때부터 펑크가 나 있었다고 했다는 겁니다. 오늘 그놈 오자마자 왜 거짓말을 했냐고 따졌더니 시침이 딱 되면서 어제 같이 인수인계할 때 돈 비어 있었지 않냐고 오리발. 괜히 말 돌리면서 매장 둘러보더니 왜 상품이 비어 있냐고 트집잡더라고요. 그거 주문 안 해서 재고 없는 상품이라 했더니 제가 말을 기분 나쁘게 했다고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서 소리만 빽지르고 담배 피러 가더군요. 심할 때는 그놈 때문에 기본 1시간 퇴근 늦게 할 때도 많은데 그만큼 그놈은 1시간 거저 돈 버는 거고 이젠 자기가 펑크 낸 돈도 제가 했다고 하고 맘 같아서는 한 대 때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? 흐아흐아 흑유규규 으얼. 이게 꼭 편의점만 그런 건 아니죠. 그죠? 도시락 반찬님께서 이걸 뭘 고민해? 점장한테 얘기하면 되지? 근데 CCTV가 있지 않나? 이런 거 다 보일 텐데, CCTV로 돌려보면은. 그죠? 근데 점장님들이 보통 귀찮아서 그런 것까지 또 체크하지 또 않죠. 보면은. 그잖아요?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으로 좀 맞아야 된다고. 그걸 어떻게 때리지?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으로? 점장한테 말한다고 보통 점장님들이 이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. 그런데 말이죠. 약간 좀 유통기한 지난 우유 까서 뿌리는 게 답이라고. 막 뿌려 얼굴에다가 이렇게. 근데 보통 이제 회사를 다녀도 그래요. 회사 다녀도 꼭 그 누구 하나는 그 속된 말로 뺑기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왜 그 무슨 법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100명이 있는 집단에서 그 중에서 일을 하는 집단은 70%인가? 그러고 나머지 30%는 보통 논대요. 그럼 그 70%를 일하는 사람들만 놓고 일을 했었을 때는 또 그 중에 30%는 놀고 70%만 일한답니다. 꼭 이상한 그 법칙이 있대요. 누구는 놀고 누구는 일하는 거죠. 그죠?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현식이님께서 일하는 거고, 그분이 노는 거네요. 사실 좀 억울하죠. 억울한데, 억울한다고 해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, 솔직히 이 친구가, 이제 사연 보내주신 분 말고, 이 앞에서 이제 뺑기 쓰는 친구가 싸움을 좀 잘하나 봐요. 그죠? 싸움을 좀 못하는 친구였으면 한 대 때렸겠죠. 한 대 때렸을 텐데, 제가 봤을 때는 싸움을 좀 잘해 보이는 친구이거나, 아니면 좀 이제, 사연을 보내신 분께서 약간 좀 이제 그런, 뭔가, 그걸 좀 싫어하시거나, 그럴 수도 있죠. 그럴 경우엔 말이죠. 저는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 세상 모든 거는 말이죠. 카르마라는 게 있어요.
불교를 좀 좋아하신다면은 이해하실 텐데 업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 뺑기 쓰는 친구는 말이죠. 평생 이렇게 살 거예요. 왜 이렇게 이런 자세로 어디 잘 되겠습니까? 그죠? 물론 내가 손해를 보면은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소공녀 보셨나요 혹시? 소공녀가 말이죠. 명작 동화입니다. 소공녀라는 소설을 읽어보면은 궂은 일을 마다 안 해요. 열심히 합니다. 결국은 소공녀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금수저였던 거 알죠? 얘가 좀 적절치 않아. 신데렐라로 할까? 아무튼 자세인 것 같아요. 평소에 이렇게 약간 좀 열받는 일도 있지만 그 모든 거를 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느 정도는 좀 손해를 보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저런 놈은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죽어요. 보면은 보통. 네.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 안 되면은 정말 CCTV 점장님한테 못 해먹겠다고 나 딴 데 가겠다고 일을 열심히 하시면 점장님이 아쉬워서 잡겠죠. 그죠? 일을 못 했으면은 점장님도 그럼 어쩔 수 없지 잘 가라 이러고 하지 않겠습니까? 화이팅! 고민 해결! 자, 해탈을 하세요. 네. 안 되면은 뭐 딴 데 가야지. 편의점 많잖아. 자. 아, 노래. 자, 힐링송 듣겠습니다. UV의 편의점. 아르바이트. 번호가는 별도의 수입을 얻기 위한 부업. 헬조선 노동업적이라는 아, 뜻이야. 맞아. 솔직히 아르바이트 수입이라 된 말이다. 최저시급도 안 나오지. AM 7시 아빠는 출근하고 최저시급이 말도 안 돼. 아이들은 등교를 하는 시간. 하지만 나에게는 우리나라는 진짜 입금제 너무 싼 거 같아. 다크서클 첫까지 내려온 시간. 꿈속을 두드려도 내 말 믿으나? 노크 대신 돌아오는 바코드 소리. 댓글 보고 있어요. 봉투 필요하세요? 뭐 댓글 보고 있어요. 잘 있어요. 나 역시 잘 있어요. 독서실이라 전화 못 받아요. 정말 미안해요. 직관적인 죄송해요. 잠깐만요. 편의점 얘기니까 편의점. 아무리 씻어봐도 아무리 지워봐도 손끝에서 밀려오는 댓글 냄새. 댓글 보시고 하나, 뭐 어쩌라고 보고 셋, 있는데. 넷. 아니 뭐 재미있는 멘트를 날리던가 파수처럼 파수가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 이게? 응? 다음 파 좀 보라고 장난 아니야 이쪽은 노잼이라고 뭐 아니, 사연 읽는 게 뭐 얼마나 재밌겠어요 사연 읽는 게 다 이렇지 뭐 사연 뭐 재밌게 읽는 거 나와보라 그래 이 정도면 됐지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좀 워밍업 하면서 가는 겁니다 풍기무라는 말이죠 이거라도 좀 진지하게 갑시다 예, 이거라도 좀